끈을 잡으셔서, 자, 이 손이 옆으로 빼야 되는데, 이게 팔인지 보세요. 제 팔이 접혀있으면 상대팔과 팔싸움이 돼요. 네. 자, 잠시만요. 자, 이쪽 보세요. 상대팔이 못 와요.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, 근데 이제 만약 이제 팔에 힘을 줘보세요. 이거 못 당겨요, 저기까지.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목기를 잡고, 자, 힘줘보세요. 이런 느낌으로 빡! 돌리시면서 하세요. 힘이 셀수록 절대 팔 힘을 못 당깁니다. 그래서 여기 목기 잡고, 이 하나가 봉이라 생각하시고, 몸을 이렇게 붙였다가 빙글 돌면서 빵! 이렇게. 이렇게 하세요. 하셨죠? 자, 그 다음에 바깥 잡으세요. 바깥 잡으셔야 돼요. 자, 두 번째, 그 다음에 상대. 겨드랑이. 겨드랑이. 겨드랑이 잡으셨죠? 겨드랑이.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걸 당겨주고 밀어주고 돌려주는. 이런 식으로. 저 같은 경우에 바로 백 잡아요. 넘겨줄 수 있지만 상당히 버티면 백이 옵니다. 다시 한 번. 이렇게 있을 때 상대방 한 번에 이렇게 빡 하시는 힘이 있으면 좋죠.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한번 빵 빵. 그때 이 상대 어깨랑 제 공간이 벌어지면 안 돼요. 그럼 상대방 팔이 다시 돌아와요. 그래서 팔 좀 와보세요. 예, 어깨를 제 가슴을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돌아오기 어려워요. 자, 그다음에 겨드랑이 잡으시고, 자, 이 상태, 죄송합니다. 이 상태에서 상대 상체 이렇게 돌리면서 제 다리가 이렇게 빵. 이거 백 잡는 기술. 자,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.